여긴데 여기. 와 여기도 뭐가 많다. 아니, 왜 오피스텔에 있는 거지? 여기 여기 원웨이인데 원웨이. 너무 피곤하다. 이걸 매주 하시는 거예요. 런웨이. 여기 또 약간 우리가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만든 것 같지 않아? 여기요? 아, 여기는 진짜지. 여기는 봐, 향기부터가 달라. 근데 여기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분위기가? 아까 거기랑 사뭇 다르지? 진짜 다르네. 이게 사는, 사람 사는 냄새다. 그치? 이건 생활감이 있어. 발냄새인가? 헤이, 누구 발냄새야? 발냄새인가?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거 발냄새야? 언니, 발냄새! 근데 구수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청국장 냄새 나는데? 나 나가야 될 것 같아. 된장 냄새야. 된장 냄새야. 봐봐, 공기청정기 빨간 물 계속 들어와 있어. 어쨌든 사람 사는 냄새야. 그럼 여기는 딱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나네. 여기는 진짜. 진짜라고? 네, 여긴 진짜. 에어컨이 없는데? 어? 에어컨이 없어? 아, 이거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 일단 여기. 네. 나는 여기 지금 강력하게 의심이 갑니다. 가짜 같죠? 어쩌면 이제. 왜냐면 나는 에어컨이 없는 게 가짜 같아. 아, 급하게 공사하느라고 이거 에어컨이랑 복잡하거든. 아니요, 오빠? 그거라도 했겠죠. 요새 이렇게 이런 거요. 그래, 창틀에 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실외기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좁은 공간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가짜라면. 아, 그렇구나. 왜? 근데 여기 냄새가 찐이야. 왜 발냄새나. 그치? 재수하니까. 재수하니까. No. 그럼 키 아니면 상여볼까요? No, 아니면 이 슬리퍼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어. 아니, 아까 들어왔을 때. 아니, 일단 여기. 네. 어, 여자분이시다.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어. 멋있으시다. 안녕하세요. 이름 분석가 시원입니다. 이름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한테만 이름이 아니거든요. 물건에 붙이는 이 제목이 이름이잖아요. 상호명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그 반려동물들 이름까지도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름 연구원이라고 했고, 기존의 성명학은 한문의 숫자 4개만 보는 거고, 저희는 한글 이름 소리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한글의 숫자 4개와 주역계 운 3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보는 거죠. 사주로 분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름으로 분석이 되어질 정도고, 성격,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죠. 상담 분석을 한 인원수는 거의 한 30여만 명이 좀 넘고요. 그 장명 인원도 3만여 명 정도. 실제로 이혼위기에 있었던 부부였는데 아내분이 개명을 하자마자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 이혼을 안 하게 됐고요. 회사명을 바꿔줬더니 바로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이게 뭐 이름을 바꿔도 인생이 다 바뀐다고요? 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은 너무 투박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아니에요. 막상 이 분석을 해보면 촌스럽다, 뭐 소리가 이상하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성명학이 획수를 갖고 그 숫자를 갖고 보는 거니까 숫자가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알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아니, 뭐 일방적으로 선생님 얘기로. 그래서 학문 중심으로 보던 이 이론을 그러면 불려지는 이름의 소리는 한글이잖아 라고 해서 한글에도 접목을 시킨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미주야 미주야 성 없이 부르는 시절이 이제 초년운이거든요. 그리고 이 미를 더한 수, 이 주를 더한 수. 이게 이제 말년운이고 평생운인데 저희 이름 분석 방법이고요. 아, 그 숫자마다 고유의 다 있어요? 네, 의미가 다 있어요. 이거는 그 옛날에 다 통계를 내서 숫자마다의 특징을 다 정리해놓은 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사주나 점보다도 더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름으로 이혼을 좀 하는 것도 막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이 다 나오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성품이 다 나오니까 네, 교정 불가인 사람들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도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이름에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지? 사주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네, 못 바꾸죠. 근데 이름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름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바꿔서 변화가 내 이름 소리가 모양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죠. 근데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이름 어떻게 개명하신 건가요? 네, 저도 당연히 개명을 했죠. 몇 번이요? 저는 두 번. 일단, 두 번이라요? 네, 한글에서 전체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한 10년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 또 새로운 이름으로 또 한번 변화를 줘보는 게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여요. 바뀌었어요? 운명이 많이?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제 이름만 바꿨는데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그렇게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래도 안 도와주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는 아니 성격이 바뀌었다. 깜짝이야.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깜짝이야. 이런 거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이 죄송한데 선생님 목소리가 작은데 저기 선풍기 소리가 너무 커서 저걸 끄던지 선생님 좀 크게 좀 해 주세요. 잘 모르는데 정말. 잘 모르세요? 어? 왜 모르세요? 우리가 갖다 놨나 이거? 이게 뭐지? 진짜 모르신다. 전원 버튼이 다 눌러봤는데 안 되네요. 고정은 됐고. 일단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한번 여기 왔으니까 네. 우리 평엽이 나라. 이상엽입니다. 저는 분명이고요. 네. 서로상. 서로상에. 불꽃엽. 아, 불꽃엽. 아, 불꽃엽이야. 앉으셔도 돼요. 아, 예. 상엽군은 어렸을 때 훨씬 더 예쁘단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상엽이 좀 예쁜 얼굴이에요. 미남이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초년에 있었기 때문에 초년에 있었어요? 네. 아쉽다. 그래서 상엽군의 이름 전체 운을 보면 아마 사주상으로는 의사나 법조계로 가는 사주를 갖고 있으실 것인데 요 18이라고 하는 수는 의학, 문학, 예체능 다방면의 재능이 있다 그래요. 팔방미인이죠. 그래서 엄마가 기대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키울 때 워낙 머리 좋고 잘생겼고 재능도 많아서 그런데 버트가 항상 있어요. 여기는 천하태평의 에너지가 두 개나 있거든요. 동그라미 친 이 운들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마라 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좀 약간 분산시키는 에너지라서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해야 되죠. 엄청. 네,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운이 안 좋아서 이제 예, 내가 원하는 대학을 좀 아니면 과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운이고요. 대학을 좀
맞아. 과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지략가의 머리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 25는 현모양처의 수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지면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가지면 조금 계집애 같다. 뭐 어머 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엄마 얼른. 안 그러면 뭉쳐? 터뜨려요? 됐다. 그래서 착해요. 네. 착해요. 상엽이 착해. 남자가 착하... 너무 착해서. 근데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있어? 남자다워 보이지 않는 면이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 언니가 항상 말하죠. 내가 말했지. 컨텐싱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도 19분에 윤호님이 잘 것 같아. 자, 다음은 우리 저 오나라입니다. 네네. 나라오 잘 나올 거 나라오 나라오.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여배우 이름으로 너무 안 어울린다고 개명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너무 예쁜데 오나라? 이름 너무 예뻐. 너무 웃긴다고 이름이. 언니 그럼 나 이름 바꾼다. 오빠 나 이름 바꿀게요. 바꿔. 숙가 어때요 숙가? 숙가 호 숙가. 두 어때 두? 호두. 호빵 좋다 호빵. 호빵. What's wrong? 오, 금방 나왔어. 너 간결한데, 뭐가? 그렇죠. 네. 네, 오나라 님도 어렸을 때 좀 쌀쌀맞다, 차갑다 네.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으셨고 고집이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집은 아주 잘 살아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고 이때쯤에 집에 위기가 있다 그래요. 고 이쯤부터 고2 때? 네. 왜 하필 고2야? 고 이쯤 집안에 어떤 네.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하고요. 네네. 공부 잘 하다가 고 이때부터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좀 잘 안 나왔고 저 1등인데 그랬어요? 공부 잘해요. 네. 그러면서도 요 운들은 대학을 들어갈 때 네. 나에게 좀 불리하게 진행되는 운들인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가 원하는 거를 네, 저 원하는 대학 갔어요. 갔어요? 네. 아, 맞춰서 가도 원하는 대학은 가는 거네. 28, 9쯤부터 서서히 내가 원하는 삶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을 건데요. 네. 아니요. 네. 아 진짜? 그거는 네. 남자친구를 잘 만나서. 진짜? 네. 아, 와, 그래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오랜만에 남친 칭찬 나오네. 네, 그런데 나 남자친구 있는 거 까먹었어요. 나의 에너지가 네. 그 에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좀 느긋해지면서 누군가를 서포트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별수가 계속 들어있어서 아마 사주를 보시면 결혼 운이 좀 없다고. 아 저번에 어떤 분이 제가 56세에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네. 아 56세 결혼을 한다고요 제가요? 정답. 그렇게 하시던데. 그거는 네. 너무 어려서 결혼하면 이제 조금 확 하고 또 이혼할 수도 있으니 아, 좀 나이 들었을 때 결혼해라. 56세 철 드는구나. 말년에 56세. 나라 언니 이름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 오, 진짜요? 어떤 운의 이름을 주면 좋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기대된다.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어, 무슨 나라? 제가 준비한 이름은 오혜린입니다. 오혜린 좋다. 예쁘지? 뭔가 어울려. 잘 어울리지. 낯설긴 한데 뭔가 소름이 끼치네. 약간 힘이 있다. 그럼 정확한 사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운의 이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한 걸로 제가 무슨 해자에 무슨 문자예요? 이게 이제 총명한 해에 물맑을 린이에요. 물맑을 린 예쁜데? 오혜린으로 이름을 지어 가지면 일단 흉운이 빠지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재다능하다의 기본적인 머리가 있지만 그리고 나는 노력파였었거든요. 맞아, 상당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서 1등까지도 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었었는데 언니, 우리 다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어, 좀 민주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지혜 에너지를
가졌고 한문에 또 지략가의 머리이면서 혐오양처의 에너지죠. 아 근데 혜린이란 이름 나쁘지가 않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뻐. 난 솔직히 소민이 얘기에 공감하는 게 이름을 뭐 해주신다 그랬을 때 아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또. 근데 오혜린 딱 오나라랑 너무 잘 어울려. 얼굴하고 네. 오혜린이 너무 잘 맞아. 그냥 원래 오혜린 같아. 일단은 법적 개명까지는 아니고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오혜린이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운의 작용이 되는데. 근데 나는 진짜 나라가 또 여기 쓸까 봐. 내가 그래서 아, 걱정이라니까. 아니 쟤는 진짜 그런 것도 남거든. 아니야 혜린이야. 근데 선생님이 혹시라도 뭐 앞에 계시지만 가짜면 어떡해. 가짜면 난 너무 배신감 들 것 같아. 아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근데 찐인데 선생님. 아니 근데 오늘 교수님 세 분 다 너무 진짜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나 오늘 솔직히 말하면 다 못 알아들었어. 정말 그냥 오늘은 하필 감으로 가는 거야. 널 노린 거야 제작진. 아니 아 그냥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예전에 내가 우리 그 프로그램 할 땐가 그 성명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 그 만나 뵀는데 이름의 뜻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획수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야. 이름은 한자의 뜻도 중요하지만 뜻보다는 이 갖고 있는 그렇죠. 어떤 좋은 수를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선풍이 너무 커져요. 어떻게 선풍이 근데 전원 버튼이 다 눌러봤는데 안 되네요. 고정은 됐고. 오늘은 진짜 퓨어 감. 오늘 틀을 틀릴 자신이 있어. 어? 진짜 바꾸셨네. 이름 바꾸셨네. 이거 거짓말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름을 인생에서 두 번 바꾸셨다 했잖아. 근데 이 지금 정말 본인이 자기 한자 이걸 해석을 해서 바꾸셨는지 아니면 그냥 개명을 그냥 하신 분이신 건지 인 거죠. 이거 내가 할게.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